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KT 아현 지사의 불이 났던 그날, 강한세 씨도 다른 수십만 명의 사람들처럼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시청각 장애가 있다는 점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활동 보조인들한테 가족한테 연락도 안 되고 119, 112 다 안 됐고 아예 그냥 차단된 상태였던 거죠. 강 씨는 하필 이날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열이 올라가니까 눈이 막 뜨거워지는데 제가 각막이 약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강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응급상황을 안 만들려고 그냥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갔어요. 정말 그냥 정적과 어둠 속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애인 응급 알림이라는 시스템으로 긴급전화는 걸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긴급전화기가 119로 연결은 돼 있는데 그게 책상에 놓고 쓰는 유선전화인데다가 스피커폰도 안 돼서 평소에도 쓰기가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강 씨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기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소리라도 지르면 누구한테 들리기나 할까. 통신이 끊긴 날 두려움에 떨었던 건 강 씨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두려웠죠. 아 이렇게도 통신 마비만으로도 이렇게 완전히 사회와 고립될 수 있구나. 이제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시각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콜택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걸 부를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같은 날 119에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사망한 7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심장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남편이 119에 전화하려고 했지만 먹통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간신히 신고했지만 아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통신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대란, 장애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겐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넘어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들은 계속 마음만 졸이며 방 안에 고립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통신 영역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잠깐 동안의 연락 두절이지만 이들에게는 생사 두절이 되는 거예요.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 대처 매뉴얼이 없어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